행복해서. 근데 내가 지금 밝아졌어요? 네, 밝아졌어요. 건조한 삶이 이제는 어. 풍요로워질 거예요. 아. 뮤직 주세요. 뮤직 스타트. 아, 또 하려고? 어. 쉬워. 이리 오세요. 아, 야, 쉬운 거에. 이거 쉬워요. 잘한다, 데니. 오늘 춤은 안 추네. 나도. 아, 계속 가야지. 비연이 행복한 소녀, 띠엔소녀. 준비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저도 같이 준비해도 돼요? 네. 오세요. 네. 저 일본에서 야키소바 같은 거를 좀 만들려고 면을 갖고 왔는데 좀 저도 같이 준비해도 돼요? 그리고 또 제가 일본 사케도 갖고 왔거든요. 아, 사케가 이렇게 생긴 사케 네. 처음 봤어요. 근데 이것도 같이 드실래요? 네. 저 좀 준비하고 올게요. 안녕. 안녕. 이름이 뭐야? 저는 박지민이에요. 지민? 지민. 지민. 네. 너는? 지연? 박진. 박진? 근데 뭐 만드는 거예요? 일본에서 야키소바라고 뭐라고 해야 되나? 면이야, 면. 되게 맛있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줘, 먹고. 됐어? 그래? 되면은 여기다가 넣어주면 될 것 같아. 야키소바는 일본에서 바베큐 할 때 꼭 같이 만들어 먹는 하나예요. 그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저의 좀 잘할 수 있는 요리 중 한 가지거든요. 맛있을 것 같지 않아? 근데? 그냥 컵라면만 보다가 네. 제대로 된 요리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진짜요? 다행이다. 일본 여행 가면은 야키소바 컵라면 되게 자주 먹어요. 아 맛있죠 야키소바. 됐습니다. 야키소바. 여보. 야키소바. 엄청 화려하지. 맛있겠죠. 그죠 그죠. 네. 너무. 이야 진짜 화려하다. 위에다가 야키소바에다. 이거 좀 드세요. 네. 이거 이거. 이거 좀 오늘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네. 반가워요. 네.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슈가 아이미 씨 맞죠? 네 맞아요. 어머니. 네. 같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깔끔한 맛이긴 한데 조금 달콤해요. 엄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짠 짠. 애기들도 반가워. 진짜 잘 드신다. 어때요? 고소해요. 그쵸? 고소하고 네. 좀 달콤하지 않아요? 향이? 네. 입안에? 야키소바를
도와준 애기들이 좀 많이 먹었으면 하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솔직하게. 솔직하게. 아, 되게 떨려. 야, 너 솔직하게 얘기해. 나영웅 같은데. 좀 틀리지. 일본식이라니까. 왜 너는 말을 안 했어, 지금? 맛있어? 맛있어요? 다행이다. 아기는 몇 살 때 낳으신 거예요? 26? 전 네. 젊은 거죠? 그렇죠. 와. 일찍 결혼. 와, 젊은 엄마. 부럽다. 맛있어? 결혼을 일찍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왜요? 어떤 점이 좋아요? 저는 좋아요. 지금 제가 애들 키우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니까. 네. 그때는 조금 힘들었었죠. 왜냐면 내 친구들은 막 놀러 다니고 막 정말 연애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렇죠. 이제 연애하고 저는 바로 결혼. 네, 이랬으니까. 이제야 좀 편해지는 거죠. 너무,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아버님은 결혼하니까 어때요? 좋아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에?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고. 그러니까 해도 좋은 점이 있고 안 해도 좋은 점이 있고. 아, 해서 좋은 점은 어떤 점이에요? 좋은 점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게 진짜 최고인 거죠. 아영 씨 네. 결혼 안 했죠? 안 했죠. 안 했지. 왜 안 했어요? 그러게요. 저도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20대일 때나. 근데 이제는 혼자서 싱글 라이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보이니까 이제 결혼이 별로 관심이 없어졌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고 싶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있었어야 돼. 저는 아이미 언니 사촌 동생 고유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엄마가 언니 엄마의 동생이에요. 친동생. 언니랑 거의 반년 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그때 뭐 가족 행사 때문에 만났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처음 본 거예요. 게스트하우스에서도 같이 지내는 가족분들이야. 네. 안녕하세요. 네. 바베큐 오늘 구워주셨어요. 네. 안녕. 네. 제 친척 동생 유정이라고 해요. 유정이. 대전에서 오늘 왔어요. 네. 아. 네. 그리고 진. 진? 진. 외장. 네. 지민. 지민? 지민이. 지민이? 그리고 아빠. 안녕하세요. 지민이 아버님. 네. 되게 유쾌하셔. 맞아요. 너무 재밌어. 부러워. 나는 가족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가족들 보면 너무. 언니네 가족도 재밌잖아. 그치. 너무 좋아. 맛있다. 내가 어렸을 때 같이 살았었어. 일본에서 살았었거든, 조금. 애기 때? 애기 때. 어릴 때 애들 많아. 아, 그래? 일본말 잘하는 것도 알아. 야, 잘하지 마. 잘하지 마. 우리 어릴 때 일본 말 했어. 뭔 소리야. 언니 아니야. 오겐키 데스까 밖에 안 하잖아, 맨날. 잘하는 거지, 뭐. 언니 오늘 뭐 했어? 오늘은 내가 여기 삼촌동에서 한복을 입고 한복 입었어? 응. 한복 입고 여기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아, 응. 맛있는 거 먹고 막 그랬었어. 언니? 아니, 내 친구 겸 매니저가 있어. 내가 또 한국에서 그런 거를 경험해보지 않아가지고. 아, 일본 사람? 어, 그래서 아, 내가 안내를 해줬지. 대박. 잘했어? 잘했어. 제대로 한 거 맞아? 근데 내가 또 그런 거를, 그런 곳을 잘 안 다녔었잖아, 옛날에. 그래서 너무 신기하더라고. 거기 너무 예쁘더라고. 맞아, 이뻐. 엄청 예뻐. 한옥만
그치. 한옥은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 멍 때리러 온 거예요, 사실은. 그쵸, 힐링. 그러니까 비싼 멍 때리는 거. 저희 여행 컨셉이에요. 네. 애기들을 키우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행복한 거였죠, 애를 키운다는 건. 멋지시다. 근데 이제 책임감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가장의 그쵸, 책임감. 그쵸. 그게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들 저뿐만 아니라 다 겪는 거죠. 그렇죠. 아이미 씨 아버님도 겪은 거고. 그렇죠. 우리나라 요즘에 그런 부분 때문에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 하잖아요. 일찍들 하세요 그래서. 일찍들 하세요 그래서. 지금 몇 살이야 니네가? 우리 26. 왜냐면 언니가 26살 때 애기를 낳았어요. 26이에요? 네. 이때 중반. 하고 싶어? 니네는? 결혼? 없어? 안 할 거야? 늦게 하고 싶어. 왜? 더 놀고 싶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대. 근데 요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왜? 그냥 놀고 싶어서 그래. 막 하고 싶은 일 많아서. 뭐 결혼하면 집에를 좀... 엉매이니까. 엉매이니까. 맞아요. 네. 근데 맞아. 진짜 솔직한 거야. 책임감이 이거. 더 생기니까. 너는? 나?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동안. 그치. 막 나는 결혼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 안 했었어. 왜냐면 뭐 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 시간을 좀 더 늘리고 싶어. 나 혼자 있는 생각하는 시간. 근데 우리 하늦게 하고 싶대. 청년들이 큰일 났어. 근데 요즘 100세 인생이니까. 100세 네. 인생이 뭐야? 100세까지 사니까 좀 늦게 해줄 수 있어. 괜찮다. 건강할 수 있다. 괜찮아요. 먼저 들어가.